무려 엿새간 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장사를 못해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지만 지자체도 원인을 모른다고 하니 그냥 참을 수밖에요. 그런데 원인이 밝혀졌습니다. 지자체가 수도관 밸브를 잠가놨다네요. 그럼에도 지자체는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피해 보상을 해줄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더 황당합니다. 강세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상가 건물 1층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업주는 석 달 전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수돗물이 약하게 나오면서 영업에 차질이 생긴 겁니다. 원두 압착도 마찬가지고 추출도 제대로 안 되고 재빙도 제대로 안 되고. 1층은 그나마 나은 편입니다. 수압이 약한 2층 위로는 수돗물이 아예 끊겼습니다. 이 미용실은 엿새간 손님을 받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파마 염색 손님이 많다 보니까 그 손님들 예약을 많이 받는데 그 손님들을 저희가 화학 시술을 하다 보면 물을 써야 되는데. 주변의 다른 건물도 10곳이 넘는 점포가 똑같은 일을 겪었습니다. 해당 지자체가 정수장에서 상가 밀집 지역까지 연결된 수도관의 밸브 점검을 하지 않았던 겁니다. 만족될 게 다음은 좋아요. 저도 좋은데 사실 인력이 없어요. 전주시는 잘못한 건 맞지만 피해 보상은 어렵다며 최근 상인들에게 통보했습니다. 물이 나오지 않은 지난해 11월 30일부터 12월 5일까지 급수차를 배치하는 등 피해를 줄이려고 노력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취재 결과 급수차는 12월 5일에 배치됐습니다. 우리 그때 물차랑 안 들어갔습니다. 대기 물 공급을 안고. 전주시는 취재가 시작되자 보험사와 피해 보상 논의를 다시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강세훈입니다.